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야마하를 대표하는 퍼시피카 시리즈는 자신만의 독특한 사운드를 추구하는 연주자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뛰어난 사운드와 연주성을 제공하며 루퍼트 리브 디자인과 공동 개발한 리플렉터 픽업이 채용되어 더욱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야마하 퍼시피카 시리즈 프로페셔널과 스탠다드 플러스 모델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보겠다 이렇게 두 대고요.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야마하 PACS 플러스 12.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PACP 12 모델입니다. 충격적인 저번 특집에 있어서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죠. 편안한 마음으로 가보죠. 다 되는 기타. 네, 다 되는 기타. 그렇죠. 예쁘게 나오는 아, 그렇죠. 야마하 기타가 그 생각보다 팝신 기타에서 쓰이면 정말 예쁩니다. 네. 뭐 지금 뭐 물론 이 급조된 MR이긴 하지만 아 편안하네요. 그렇죠. 마음이 편안합니다. 깔끔 싸죠. 이 야마하를 대표하는 시리즈죠. 퍼시피카 시리즈가 이전의 퍼시피카 시리즈도 이미 그 소위 말하는 가성비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기타로 정평이 나 있던 시리즈였어요. 근데 최근에 리뉴얼이 되면서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만큼 잘 만든 기타를 합리적인 가격에 연주자들한테 제공하겠다라는 느낌이 강했다면 지금 출시되고 있는 퍼시피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동안 모아온 모든 데이터를 야마하가 가지고 있던 기술력과 합쳐서 집대성해서 정말 완성품을 만들었고 이제는 우리도 정말 제대로 된 기타를 만들었으니 정말로 요거에 합당한 가격을 받겠어 라는 느낌으로 연주자들한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말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기타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굉장히 뛰어난 사운드 잘 정리되어 있는 사운드와 편안한 연주감을 모두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특유의 깔끔한 디자인까지 갖추고 있어서 많은 연주자들한테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현패디님 말씀처럼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처럼 깔끔한 사운드. 물론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야마하 기타 재미없다. 네. 야마하 기타가 뭐 히스토리가 되게 뭐 저기
있든 없든 간에 네. 이제 음악 역사 헤리티지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냐. 물론 베이스 기타는 네. 인정하는데 야마하 기타가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있냐고 했을 때 물론 다른 기타 브랜드에 비해서 야마하 기타가 가진 입지가 좀 좁긴 합니다. 많이 좁긴 해요. 근데 하지만 이 톤 세팅을 제가 나중에 요거는 사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서 네? 야마로 완전 오늘 했던 거 뭐 지금 정말 정말 요만큼 그죠 맞백이죠 맞백을 보여드는데 아예 이런 가요 팝신 발라드 같은 거를 정말 제대로 연주하면 어떤 톤이 나나 아니면 요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런 거예요. 그 이런 팝신에서 연주했을 때 오히려 더 뭐라 해야 될까 깔끔하고 이제 뭐 다른 악기 앙상블이라고 했을 때 정말 잘 묻는 톤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재미가 없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그 따뜻하게 자기 그 악기 그 나와야 되는 그 영역선에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쭉 나와주는 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팝음악을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뭐라 해야 될까 그리고 진짜 이런 발라드 음악 같은 데서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예쁘게 잘 묻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 두 기타의 선택은 아주 좋은 것 같고 역시나 좀 더 고가 모델이잖아요. 훨씬 더 뭔가 치는데도 더 좋고 사운드가 더 네. 정리가 잘 된다는 그러니까 느낌이 확 들었어요. 놀랐던 점이 뭐냐면 저는 심지어 연주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은총 씨한테 기타를 전달해 드리면서 넥을 잡고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이 넥감. 그죠. 그 다르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연결해서 듣고 있는데 물론 가격을 알고 들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이 도드라졌겠지만 확실히 들으면서 훨씬 더 중후하고 깊이감이 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은총 씨가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야마하 기타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조금 다른 기타들과는 다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뭔가 깁슨의 확 가는 드라이브 사운드 그리고 팬더의 확 가는 벨톤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부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연주자들한테는 그런 도드라지는 특징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은총 씨처럼 전문 세션을 업으로 삼고 있는 연주자들 같은 경우는 야마하처럼 정말로 플랫하게 자신만의 소리를 정확하게 내주는 기타들이 더 각광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여러모로 매력적인 기타였고요. 확실히 가격이 올라간 만큼 사운드, 디자인 모든 게 다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걸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